폼을 우리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툴을 써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은 간단하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다양한 형태의 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게 일단 인풋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풋 태그 있죠. 인풋 있고 타입 텍스트, 텍스트 종류만 받는단 말입니다. 패스워드도 있고 뭐 넘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게 타입 텍스트, ID, fname. ID는 CSS에서 이 엘리먼트를 불렀을 때 불렀기 위한 실렉트이고, 그리고 name이라고 하는 거는 요 input 이 엘리먼트를 우리가 코드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불렀었을 때 얘의 명칭이 name입니다. 그래서 ID와 name, 하나는 CSS, 하나는 J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줬을 때 뭔가 이 주변에 이렇게 포커스 가는 거죠. 포커스 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타입이 그로 텍스트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타입이 텍스트인 인풋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어트리뷰트 실렉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어트리뷰트잖아요. 여기 포 어트리뷰트, 타입 어트리뷰트, ID 어트리뷰트, 네임 어트리뷰트인데 타입 어트리뷰트의 값이 텍스트인 것, 요 녀석과 요 녀석이죠, 그죠? 에 대해서 이렇게 주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다음에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드가 조금 다르죠. 솔리드 레드를 줘봤습니다. 그래서 보드 레디오스도 4픽셀 주는 바람에 약간 둥글게 돼 있죠. 얘를 14 정도 주게 되면 더 둥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줄만 하나 달랑 있는 그런 형식이죠. 이럴 때 보드 바텀을 주는 겁니다. 보드 바텀을 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보드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죠. 다음에 컬러를 준 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액센트 클릭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게끔, 그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도 클래스라고 그러죠. 수도 클래스라 해가지고 포커스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바뀌게 하는 겁니다. 다른 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죠. 포커스를 받은 것이 테두리가 좀 진해지고 있죠, 그죠? 그것을 이제 포커스 받았을 때 보드를 이렇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부분이 있는데 뭐 여기는 그렇게 트랜지션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만은 이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겁니다. 없는 경우를 보면은 없는 경우 이렇게 바로 딱딱 바뀌죠. 그런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 웨이크 트랜지션에서 0.5초 동안에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런을 안 했군요. 런해서 보면 그죠? 0.5초 동안 천천히 약간 스무스하게 색상이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번에 설치고, 설치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과 같은데 앞에 아이콘이 하나 딱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서 아이콘, 서치 아이콘을 주로 넣어놓고, 다음에 디폴트 값은 이렇게 플레이스홀더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홀더라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죠? 이번에는 이렇게 클릭했을 때 뭔가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하는 것, 그것도 좀 전에 봤던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부분에서 처리를 하고 있죠. 0.4초에 걸쳐서 이지 인 아웃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엔 텍스트 에리어입니다. 텍스트 에리어도 굉장히 인풋과 더불어서 많이 쓰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풋과 같은 클래스의 후손들입니다. 크기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나머지는 뭐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별다른 게 없죠. 이름만 인풋이 아니라 텍스트 에리어. 텍스트 에리어는 주로 폼 엘리먼트 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폼 엘리먼트 속에 인풋이 있고 텍스트 에리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드롭다운 되는 거죠. 드롭다운다는 것은 실렉트 태그를 쓰면 됩니다. 실렉트 태그에다가 옵션 이렇게 주는 거죠. 옵션 이렇게. 그리고 스타일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에 버튼입니다. 버튼 역시도 이번에는 인풋에서 타입이 버튼이에요. 버튼 타입, 그리고 리셋 타입, 서브미트 타입 이렇게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데 나중에 이 코드가 연결되는 코드, 자바스크립트에서 연결되는 코드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리셋의 코드와 서브밋 코드와 버튼 코드 모양은 똑같아요. 그렇죠?